이제 저희가 이제 DMZ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가서 뭘 좀 자세히 보고 느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역사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좋지 않을까? 오늘날은 이게 평화의 선이었지만 사실 원래는 아주 적대적인 공간이었고 이제 널리 알려졌듯이 지금 이제 휴전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전에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분단이 돼서 38도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게 지금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선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게 38선이라 부르는 건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해방이 됐으면 좋은데 정말 열심히 싸우긴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제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과 또 소련이 참전하면서 네. 일본을 우리가 이겼다기보다 이제 어찌됐건 미국과 소련이 이기면서 미군과 소련군이 이제 남아북한에 진주하면서 나눠진 선이 그러니까 이제 38도선이 된 거고 38도선 38도선 되게 익숙한데 이게 사실은 보통 힘이 약한 나라들이 외세에 의해서 이제 규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던 방식이 위도를 기준으로 나라를 많이 자르는 거여서 우리나라만 38도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 미국,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나라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싸울 때도 이제 막 39도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DMZ의 전제가 되는 또 이제 휴전선 혹은 군사공개선의 전제가 되는 38도선 자체가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도 봤을 때 반듯하게 잘라져 있는 나라는 대부분 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그렇죠, 맞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 되게 슬픈 사실이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좀 남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거 분할선 이런 네. 의미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게 사실은 감정선이에요. 감정선. 그러니까 감정선이 뭐냐면 서로 사이가 나빠서 나눠진 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외세가 이렇게 뚝 잘라놨으면 우리끼리는 그냥 아니다. 우리 이렇게 화해하고 잘 지내면 좋다라고 느끼겠지만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6.25 전쟁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해방이 몇 년에 된지 아세요? 우리나라 1945년 이제 1945년 해방됐고 남한 정부랑 북한 정부가 몇 년에 수립된지 아세요? 48년 이거 사실은 틀려도 돼요. 왜 이게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너무 빨리 공감 얘기하니까 아 저 친구가 잘 답일 것 같아. 제가 약간 어느 대학교인지 알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저 친구 얘기하면 저게 답일 것 같아. 저도 좀 당황했어요. 이게 약간 이때부터 헷갈려줘야지 얘기가 이렇게 끈적이 되면서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다음에 너무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보다 맞아요. 인간적인 친구들도 한두 명씩 넣어주세요. 좀 좌쪽 이대 서울대 나오니까 우리가 바보가 되잖아. 자신있네. 괜찮습니다. 자신있게 하죠. 뭐. 48년 맞죠? 6.25 전쟁 50년. 맞아요. 50년 6월 25일. 맞아요. 우리가 45년 하면서 50년은 좀 잘 아는데 48년을 잘 몰랐어야 되는데 왜 아는 체를 해가지고 아 이런 거 좋아요. 멋있다 멋있다. 아니,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숫자로 보면 45년, 48년, 50년인데 사실 냉정히 따지면 45년에 이제 분단이 됐지만 그때 이제 해방의 기쁨이 더 컸던 건데 50년, 불과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5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약간 생각도 다르고 좀 입장 차이도 있지만 좀 대화를 통해 좀 풀고 이러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이제 징후, 적대 이걸 이제 쌓아갔던 거고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48년에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 정부가 수립되고 50년에 전쟁까지 하게 된 거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가봐야 될 공간이 사실 감정, 되게 나쁜 적대적이고 징후의 감정이 쌓였던 공간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럼 45년 해방되고 나서 그때 38도선을 그때 딱 잘라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50년 전쟁 나기 전에는 좀 왕래가 가능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애초에 미국이나 소련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여기 꼭 나눠야지 이런 건 없었고 상황상 이제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합의를 해서 선을 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38도선이 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느 나라를 지배하거나 점령하거나 하면 뭐 미리 협의를 해서 선을 딱 나누는 조약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명령 1호라고 임의적으로 미국 군사지휘관하고 소련 군사지휘관 간에 야 더 내려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합의 보자 해서 구두 합의로 불과 4시간 만에 합의를 본 게 지금 70몇 년째 무너지지 않고 있게 되는 거죠. 경기수 씨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실제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왔다 갔다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남한, 우리 남쪽, 대한민국 쪽을 얘기하면 이념 갈등이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념 갈등이 심해지면서 나는 사회주의가 옳다.
라고 믿는 사람들과 아니다 나는 민족주의가 옳다라는 사람 간에 이제 대립, 아주 강경한 대립들이 진행이 되고 중간에 이제 중간파라고 뭐 여운형, 김규식, 또 나중에 뒤를 끼는 김규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싸우지 말고 대화 타협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이제 그런 제안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저합자 위원회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재 활동을 펼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떤 세력 다툼이 점점 심해지면서 1947년에는 이제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고 아... 그리고 또 47년 그 해가 되게 비극적인 게 해방된 지 이제 2년 됐는데 네, 횟수로는 2년이지만 실제로는 만으로 2년이 안 되죠? 그렇죠. 8월 15일에 해방됐으니까 1년 반도 안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 어떤 대화 타협을 얘기하던 지도자가 이제 암살당했고 점점 사회가 나빠지다가 이제 그 미군정하고 좌익간에 막 충돌도 일어나고 또 우익 청년단하고 좌익단체들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 이제 남한 내에서는 이제 좌익들이 박멸되게 되고 이제 당시 북한의 이제 우익 지도자로는 이제 조만식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연금되고 유폐되면서 사실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신지 몰라요. 근데 조만식 선생님은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저도 알 정도면 그렇죠. 평양의 간디. 평화주의자. 내가 민족주의자긴 하지만 사회주의자들과도 대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역할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지역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의 또 상당수가 또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처단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은 완벽한 사회주의 일세, 공산주의 일세로 딱 규정이 돼버리고 남한은 또 남한대로 되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섰던 게 1948년에 이제 김구 선생이 이러면 정말 안 된다. 민족이 먼저냐, 이념이 먼저냐 라고 하면서 나는 48도 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정말 이 어떤 민족의 통일 문제를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면서 북한을 올라가고 당시 김일성과 이제 회담도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49년에 결국은 암살을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대화의 시도가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소련군하고 미국군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왜 감정선이라고 말을 썼냐면 외세가 있을 땐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 뜻대로 못할 수 있지만 외세가 빠져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동포고 한민족이고 아니 한민족이 5천년 반만년 이걸 조선왕조 500년 같이 보낸 사람들인데 빠져나가면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빠져나가니까 38선 일대에서 점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과거에 이제 소련군과 미군군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통제를 했다면 그 통제하던 데서 오히려 이제 북한군, 남한의 군경이 참호를 만들고 진지를 구축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 무력 도발을 하기 시작해요. 아하, 참. 48년은 주로 우리가 많이 도발했고 49년에는 북한이 뭐니 많이 도발하면서 오히려 미국군하고 소련군이 빠져나가니까 더더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러다 사실은 6.25 전쟁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이 지금은 이제 평화를 꿈꾸면서 가는 곳이긴 한데 애초에 이런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5년간 쌓이다가 이제 폭발했던 이런 또 배경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북한 과가 대학교에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북한에는 뭐 남한 학과 이런 게 절대 없어요. 남한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있는데 남한은 남조선은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막 구두닦이 소년들 있고 막 되게 못 먹고 못 살고 그것도 있잖아요. 흑백 영상 엄청 옛날 영상. 그거 틀어주는구나. 네, 흑백 영상 틀어주면서 막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남조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이런 가르쳐요. 왜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게 나중에 이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들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제 거짓말이구나 사람들 다 알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교육조차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 맞아요. 교육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남북 관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던 시절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막 방공 포스터 쓰고 맞아요. 그랬던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이제 빠르게 민주화가 되고 또 사실은 대학을 들어가면 또 더 다양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준 대로 그대로 가진 않았죠. 어찌됐건 이제 감정의 영역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결국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전쟁선. 아. 예, 오늘 우리의 DMZ랑 가장 가까운 얘기인 건데 이게 이제 전쟁이라도 안 일어났으면 나은데 40년, 49년까지만 하더라도 휴전선에서 충돌이 많아요. 근데 50년 초가 딱 돼버리면 휴전선에서 충돌이 없어져요. 싹 조용해져요. 폭풍전야네. 폭풍전야. 아. 왜냐하면 이 국지도발, 뭐 전면전 이런 말 좀 어려운 말이 있지만 그 지역, 조그만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무력도발 하는 건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군부대 잠깐 보내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 되는 건데 전면전 한다는 건 배치해야 됩니다. 아예 전면전 배치도 하고 탱크가 내려가려면 길도 새롭게 뚫어야 되고 다리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북쪽에 이제 휴전선에 사시는 분들도 다 더 위쪽으로 옮겨야 되고 아주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미리 했네. 그걸 아주 6개월 동안 아주 미리 했고 그 당시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탈린한테 직접 찾아가서 허락도 받고 중국한테 유사시엔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조 약속도 좀 받고 이런 과정을 외교전도 펼치고 다 준비를 했죠. 남쪽에서는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사실은 국진통일론 같은 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3일 만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좀 호기로운 발언도 했으나 제대로 된 준비는 못 했고 미국이 그 당시에 좀 우려했던 건 남측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 봐 좀 이런 우려도 좀 있어서 이제 그 남한의 이스만 정부 쪽에 무기를 많이 좀 안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이제 스토리 유명하죠?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그래서 이제 메가드 장군이 이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성공적인 작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한군을 괴멸시키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북진을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압록강 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는 중공군 그때 그때는 중공군이라고 불렀었죠. 네. 왜냐면 이제 냉전 시대니까 우리가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던 네.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중공산당이 불렀는데 근데 이게 되게 큰 사건이 뭐가 되냐면 그 당시 중국의 지배자가 마오쩌둥인데 마오쩌둥의 큰아들인 마오안잉이 들어와요. 아. 옛날 용어로 모택동 그리고 모안영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아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진짜 힘이 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지금 의미를 갖고 의지를 갖고 들어온 거고 또 펑더와이 옛날에는 팽더패라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거둘 때 가장 뛰어났던 장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신 뭐 제갈량 이렇게 불리는 관우급의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이순신급의 뭐 강감찬 뭐 강감찬 이렇게 들어오니까 미군이 당황하면서 밀려 내려가서 한 평대 오산까지 또 밀리게 되고 하니까 미군도 이제 군대를 더 갖고 들어와서 밀고 하면서 오늘날 휴전선일 때 군사분계선인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DMZ 빔장지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진일퇴의 시간을 보내게 됐으니 이건 그냥 적대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뭐 이렇게 죽고 죽이는 싸움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이게 국제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전까지 그냥 남한과 북한의 문제였고 내전이었다면 이제 정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우려가 되는 상황? 근데 이게 사실은 요 기간을 다 합쳐봤자 6개월이 안 돼요. 아, 그 외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들어와서 제대로 도와주고 네, 우리가 배치했을 밀려, 때가 네, 밀려 내려가고 밀고 올라가고 중간에 격전 벌이는 거 네, 인천상륙 작전 전후 얘기가 다 합쳐서 한 6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말하면 다 알 것 같으니 물어보는 건데 한국전쟁, 6.25전쟁 언제 끝났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52년? 아, 조금만 더. 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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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6개월인가 걸렸죠? 맞아요. 네. 오. 아, 해수로 계산해가지고 52년. 52년. 센스. 센스. 우리 사인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전쟁이 한 3년여가 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포로 문제를 두고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휴전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다 먹었는데 한번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잡혀있는 포로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적 따라서 자동으로 하자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의 의사를 반영하자 이런 걸 두고 휴전협정 자체가 2년 반 이상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긴 쉬운데 전쟁을 끝낸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고 그 기간 동안에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일진일퇴를 벌이는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그때 많이 죽었죠. 엄청나게 죽었죠. 그때 그 영화가 있어요. 고지전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 고수치 나오는 고지전이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우리 휴전한대 그래서 막 이렇게다가 또 싸우고 밀고 들어가고 또 밀고 들어가고 이 땅 좀 더 찾으려고. 맞아요. 그 주문 어떤다고. 지금은 이제 비무장 평화지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전쟁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반전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휴전협정을 맺고 양 국가 간에 사실상 이제 비무장 평화지대인 거죠. 휴전선에서 몇 킬로 이상 빼라 라고 해놓고 이제 해놓으니까 여기가 되게 좀 흥미롭기도 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뒷차를 보면 사슴 뭐라 해야 되지? 아 여기 새! 대부분이 저기 새도 또 있고 저기 사슴 공교롭게 이게 평화선이 됐는데 네. 이 평화선의 가치가 생태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거예요. 특히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휴전을 해놓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지 말게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나니까 이곳에 이제 어떤 그 인류 역사 아닌 전 지구적으로 보기 드물 정도의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살기 좋은 생태 보고가 있었다라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남북관계 되게 좋아진다라면 사실은 이제 이 생태의 보고를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그냥 우리 사람만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명들이 어떻게 또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되게 많은 거죠. 한반도 아마존이야. 한반도 아마존. 한반도 아마존.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사를 가지고 좀 보면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곧 도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도착하기로 힘이 다 빠졌지. 선생님은 힘이 좀 드실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뭔가 지금 준비가 됐어. 좀 뭔가를 임진과 접촉 그다음에 DMZ를 맞이할 준비가 돼서 우리 준비하게 해주신 선생님한테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 퇴근하시고요.